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동기들이 장기 매매를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새 출발 자금을 구하려 했다는데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청주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건장한 남성이 들어서고 모자를 쓴 다른 남성도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섭니다. 하지만 이들은 곧 커피숍 안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차게 됩니다.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27살 윤모 씨 등 교도소 동기 3명이 장기 매매를 시도하려다 장기 매매 브로커로 위장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. 저희 경찰관이 장기 매매 브로커를 위장하고 피의자들을 그 청주로 유인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. 윤 씨는 교도소 동기 27살 양모 씨에게 접근해 신장 한 개를 8천만 원에 팔아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며 꼬드겼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중국인 동포에게 연락해 장기 매매 브로커까지 알아보도록 시켰습니다. 아니에요.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저 알아봐준 것밖에 없어요. 그게 제인지도 몰랐어요, 저는. 윤 씨는 양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까지 작성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기 거래는 물론이고 장기에 대한 금전적인 거래를 약속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. 경찰은 윤 씨를 구속하고 양 씨 등 나머지 두 명도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